있어요. 아이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로 지각할 것 같아서 빨리 가볼게요. 가연종이 뭐 해요? 아, 나 이거 포토샵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색상이랑 이거 채도 이런 거 막 조절하고 있는데. 디자인 팀 화이팅. 전 시간인데 밥 먹으러 갈까? 아,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밥 뭐 먹을 거예요? 아, 모르겠다. 힘들다. 안 나오세요? 근데 만 원으로 하루 살아야 돼서 학식 생각했거든. 그러면 살짝 간단한 핫도그는 어때? 핫도그? 근데 거기 비싸지 않나? 가격 한 6천 원 정도 할 텐데. 6천 원 많이 비싼데. 그래도 핫도그 먹자. 핫도그 사주면 돼? 그러면 아... 사주면 안 되나? 그러면 네가 다음에 아웃백을 사는 건 어때? 그 가격 차이 너무 나지 않나? 그, 아, 그런 말고, 그런 말고, 나 핫도그 안 먹을래, 나. 아, 그래서? 왜 핫도그 먹고 싶은데. 핫도그 먹자. 아, 다음에 핫도그를 아, 네. 아웃백으로 변환시킬 아웃백 빵으로 줄게. 만든 핫도그를 내가 만들어줄게. 갑시다. 그러면 네, 핫도그 사주는 거죠? 네, 핫도그 사드리겠습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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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워라. 예,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야, 바꿔서 해야지.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어. 근데 그러면 커피 네. 사야지. 그러면 어. 가까운 저기 라운지역 커피 어때? 좋지. 갑시다. 커피. 갑시다. 비싼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무조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만 원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실패시키는 것도 있나? 크세. 안 돼, 안 돼.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라운지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커피 드실 수 있어요. 글로하러 가나? 어, 글로하러 가야겠다. 나는, 아니, 오늘 축제 있다, 이거. 다현아, 축제도 어? 보자. 아, 그래야지. 옷갈아입고 입으러 가려고 한 거야. 그래.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이제 고승희 오빠랑 빠빠이 하고, 저 이제 기숙사 가서 저녁에 있을 축제를 위해서 옷 갈아입으러 갑니다. 2학번 코로나 세대라서 대학교 축제는 처음이거든요. 너무 설레요. 오늘 현아랑 먼데이 키즈 온다고 했고 내일은 펀치랑 페이즈 온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잔디광장에서 부스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최대한 많이 도장 깨기로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반팔 셔츠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빨리 갈아입으러 가야지. 옆에는 지성이 언니예요. 나랑 오늘 커플 셔츠 입은 소감이 어때? 남자친구랑 입혀서 서럽긴 한데. 나는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오늘의 OOTD 셔츠에 청치마 입었습니다. 네, 축제 열심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블루 사람들 만났습니다. 안녕. 못 맞췄지? 이제 뭐 할 거예요? 미션 릴레이에서 배구를 리시브에서 5개 넘길 거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어요. 오. 5개 껌이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1회차 마지막 초대 가수는 치명적인 매력의 그녀 누구? 저 이제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기숙사 가고 있어요. 오늘 축제도 하고 부스 참여도 많이 해서 너무 즐겁게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계획적인 소비를 못한 건데요. 제가 핫도그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답니다. 부스 참여하는데 참가비 1,000원, 2,000원 진짜 쉽게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갑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조금 더 계획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근데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축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피곤해서 빨리 기숙사 들어가 볼게요. 다음 지영둥이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다들. 안녕.